안녕하세요. 홍매쌤의 중국어 한마디입니다. 오늘은 농담은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돼 라는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. 먼저 앞문장 농담을 하다는 중국어에서 뭐라고 할까요? 완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. 완샤오는 중국어에서 농담 혹은 장난의 뜻도 있습니다.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지만 농담을 하다라고 할 때는 앞부분에 동사 하나가 더 붙는데요. 그 동사는 카이입니다. 카이 완샤오라고 하면 중국어에서 농담을 하다인데요. 카이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가 문을 열다 카이만 혹은 차를 운전하다 할 때도 카이츠라고 하잖아요. 근데 농담을 하다 라고 할 때도 카이 완샤오에서 카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. 카이 완샤오 농담하는 거는 가능하다. 농담은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카이 완샤오 可以. 하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. 여기에서 괴롭히다 라는 표현은 치후라고 합니다. 치후는 중국어에서 얕보다 괴롭히다 혹은 업신여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다른 사람을 괴롭히다 할 때는 치후란, 안 된다 할 때는 不行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데요. 不行 앞에 중국어에서 可를 붙이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. 여기에서 可는 해도 좋다 혹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. 흔히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어서 허가 또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치후란 不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충분히 나타나는데요. 하지만 그를 붙이는 이유는 앞문장과 뒷문장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말을 대응시킬 때 뒷문장에 흔히들 그를 넣습니다.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농담은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돼 라는 문장은 开玩笑可以欺负人可不行开玩笑可以欺负人可不行 이라고 합니다. 理解好了吗? 자, 이제 우리 발음 연습 들어갈까요? 발음 연습할 때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주세요. 농담은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돼. 开玩笑可以 欺负人可不行 开玩笑可以 欺负人可不行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. 谢谢收看, 再见.